대학생 봉사자들한테도 공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놀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어떻게 살 것인지도 생각하고 이제 대학생 봉사자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놀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여유 있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제 큰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먹을 과일 도시락을 우리 수영 씨가 직접 이렇게 담아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과일로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과일을 담아주신다고 엄청 많이 맞아요. 네. 과일 한번 사려면 과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소녀시대를 좋아했습니다. 네. 이런 일 한번 하면 이렇게 알게 되고 좋은 일이 많구나. 뭔가 잘 기회가 좀 있는 것 같은 사람. 근데 과일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 영양가 있는 네. 식사를 줄 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정부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조금의 폭을 좀 넓히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후원자들을 통해서 좀 많은 지원이 있으면 네, 안녕하세요. 최지영입니다. 네, 저는 오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홍보대사로서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과일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도시락을 포장하면서 아이들한테 전달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희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점점 필요해지는 때입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과일이요. 네, 과일 도시락을 여러분한테 선물하려고 만들어주고 가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도와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히 배우 최수용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지원들은 요즘 말하는 선한 동료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도 봉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구나 하는 좋은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 저녁까지 센터에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나눠줄 거고요. 혹시 모든 친구들에게는 전달하고